안녕.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렌즈들을 소개할 거예요. 저는 주로 브라운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렌즈를 뺀 눈입니다. 전 테두리가 검색에 가깝고 원래 눈동자 색이 진하기 때문에 색이 엄청 옅은 렌즈여도 제 눈에서는 그 색이 잘 나오지 않아요.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원데이 렌즈 오렌즈 시크리스 데일리 브라운 데일리 렌즈 추천해주세요 한다면 제가 바로 말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테두리가 젓갈색이라 꼈을 때 살짝 눈 색깔이 레드 브라운으로 되는데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해서 굉장히 예뻐요. 저는 직경 작은 렌즈를 끼면 비어보이는 느낌 때문에 직경이 조금 큰 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그래픽 직경이에요. 얼굴 안 비어보이는 크기 13.5입니다. 13.2는 작아서 잘 안 껴요. 착용감도 굉장히 편해요. 데일리 브라운은 정말 뻑뻑함이 거의 없어요. 전날에 잠을 잘 못 자도 렌즈가 안 구해서 겉돌지 않습니다. 안나수의 라인도 좋아해요. 이건 조금 화려한 로즈베리 브라운. 그래픽은 13.6. 작년부터 끼던 거라 영상에서 두세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로즈베리 그레이가 조금 더 예쁩니다. 2주 사용으로 6개가 들어있어요. 6주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장미 문양이 테두리에 있는 거 보이시죠? 끝부분은 살짝 진한 헤이즐 컬러예요. 그래픽만 보면 살짝 진할 수 있겠다,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막상 끼고 나면 밝은 갈색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확실히 렌즈 꼈구나 하는 느낌은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장미 문양은 눈을 엄청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자세히 티나지 않아요. 착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안나소이 라인인데 그래픽이 작은 렌즈예요. 이건 13.3.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렌즈 중 가장 작습니다. 이건 진짜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러운 렌즈예요. 제가 학생 때는 달리 브라운이 데일리였거든요. 그 달리 브라운만큼 티가 잘 안 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렌즈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딱 꼈을 때 눈이 확실히 반짝거린다거나 눈동자가 확 커진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조금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브라운보다는 초코 쪽에 더 가까운 렌즈 같아요. 그래픽이 작아서 조금 비어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렌즈를 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드레시 브라운이에요. 나왔다. 진짜 데일리. 제가 이거 무려 4년째 매달 구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없으면 불안해서 매번 집에 한 개씩은 예비용으로 둬요. 칭찬을 하자면 끝도 없지만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원프론을 정말 자주 하는 제품이에요.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렌즈예요. 착용감 좋고 지나치게 밝지도 않고 딱 브라운 렌즈의 정석이라는 느낌입니다. 눈동자를 밝혀주는데 이게 빈틈없이 밝혀주는 느낌? 저같이 연한 렌즈를 끼면은 이목구비가 흐릿해 보여서 잘 안 끼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딱 적당히 눈동자를 연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인스타에 올라오는 일상사진들에 가끔 렌즈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한 일 없으면 사진 찍는 건 무조건 다 샤이닝 에이즐이에요. 사진 잘 나와요. 이건 최근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이에요. 자기가 이거 끼는데 되게 좋다고 눈이 훨씬 덜 뻑뻑하다고 했는데 오 진짜 그렇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들 중에서는 가장 눈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테두리가 확실히 고동색에 가까워요. 그쵸?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건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는 밝은 렌즈니까. 그래도 어두운 렌즈파 자신의 길을 가죠. 착용감도 좋고 데일리라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초코렌즈라 눈동자를 확실하게 키워줘요. 이것도 셀카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이걸 얼마큼 잘 썼냐면 딱 하루 쓸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왼쪽부터 눈에 꼈을 때 티가 나는 순이에요. 드레시 브라운 13.3, 로즈베리 브라운 13.6, 제외하고 모두 13.5로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렌즈 순위는 아래 숫자로. 그럼 데일리 브라운 렌즈 소개는 여기서 끝! 슬슬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 다음엔 가을옷 소개로 만나요. 오늘도 반가웠어요. 안녕!